서대전과 유성 시민의 산책길이며 대전 둘레산길 7구간의 일부인데 낮은 야산길이지만 주변 변화가 많았어요. 짧은 거리지만은 2시간 가까이 점심시간 포함해서 소요됐는데 이 야산 산행의 길 찾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방황하는 때가 있는데 이산 끝에 가서도 길을 잃고 방황한 산행이 들어 있어요. 구룡산성이라는 간판이 있는 구룡재에 도로에 나와서 구룡재 쪽으로 조금 더 올라오니까 여기 오봉산 갈림길이 있네요. 길이 올라갑니다. 갈림길에 들어서자마자 오른쪽 능선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네. 여기가 구룡재고 구룡재 뒤에 있는 능선으로 올라가는 길이야. 왼쪽에는 철사철 울타리를 쳐놨어.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오봉산은 690m. 철사 울타리 옆 육산 경사길 따라서 여기 지금 470m 전까지 왔습니다. 그 이정표에서도 아직 주능선까지는 더 올라와야 돼. 12시 54, 195. 왼쪽으로 철사 울타리가 계속 따라 내려오는 육산 능선 소나무길을 따라서 주능선 더 와야 돼. 철사 울타리 쪽은 약초제외죠. 12시 56, 210 주능선에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등로인데 왼쪽으로 앞에 이정표가 나오고 저 위에 오봉산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네. 우측으로 구죽초등학교 갈림길이요. 890m. 오봉산은 290m, 구룡고개는 440m. 그 갈림길 바로 다음에 계단이 나와요. 1시 225. 계단에 올라오면 저기 쉬루이자가 나와요. 1시 2분 230. 이제 이 참나무 능선 경사 육산길을 올라가면은 오봉산인 모양인데, 1시 4분 250. 오봉산에 올라왔습니다. 오봉산에서 바라보는 시가지인데 오봉산 241m. 표지석은 없고 저 나무에다가 오봉산이라고 표지판을 하나 달아놨어요. 동쪽으로는 신탄진의 금강변에 있는 금강 엑스루 타워 아파트가 뚜렷이 보이네요. 신탄진 철교 왼쪽으로 바로 앞에는 갑천과 하산할 불모교가 나오네요. 현도교. 불무교, 저기다 자동차를 세워놨는데, 남의 나무 사이로 보는 게 신구교. 표지판 있는 데 오니까 남쪽으로 갑천이 보이네요. 신구교와 그 뒤로 용신교. 용신교 오봉산이 241m인데 여기 옆에다가 나무에 김문암이 썼다고 그랬네. 김문암. 네, 여기서 그리고 동쪽으로 유성하고 신탄진이 아주 잘 보여요. 신탄진을 배경으로 한번더 보고 이제 하산할 겁니다. 백운사 방향으로 출발합니다. 1시 32분 245. 조금 내려갔다가 1시 36, 240 아주 평탄한 육산 능선길로 아시아 TL 15번 송전탑 밑을 지납니다.
조금 내려가요. 주변 조망은 전 구간이 거의 다 안 보이고, 이제 아직도 조금 더 내려가야 되네. 1시 39, 210, 1시 40, 195, 오른쪽으로 비석 있는 묘를 하나 지나서 이왔고, 앞에 또 묘가 하나 나오네. 그 묘를 지나서 계속 육산, 경사 거의 없는 능상길. 그 묘 뒤에 쉴 의자가 있고, 암부에 내려오니까 선왕당 같은 고개가 하나 있고, 1시 43분 185요. 여기 이정표가 두 개나 있어요. 세종 유성과학길. 왼쪽으로는 고개길인데, 거기 선왕당 고개 같은 데에서 임도인데, 여기 임도를 가로질러서 그 다음 능선으로 올라갑니다. 1시 50, 200 묘 우측으로 올라갑니다. 파묘 자리를 지나서 저 앞에 능선 우측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파묘가 아니고 그 묘를 지나서 우측 능선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네. 1시 53, 215 1시 55, 230 능선에 올라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는데 길이 희미하네. 능선 오른쪽으로는 가시철망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 능선길은 사람 다니는 흔적이 드물은 것 같은데, 2시 4분 165인데 아까 그 선왕당 고개에서 우측으로 가야 됐는가 봐요. 여기 길이 없어. 2시 1분 135 임도 흔적이 있는데 왔는데, 여기서 우측 능선으로 임도 따라서 한번 올라가 보죠. 2시 14분 160 개울 하나 건너서 우측 능선에 왔는데, 여기도 길이 없어서 앞 능선, 저 우측 능선으로 계속 저 앞에 능선으로 한번 올라가 봅니다. 2시 24분 200 160 능선에서 이 우측으로 200 능선까지 올라왔어요. 200 능선에서 능선길을 만나서 좌로 갑니다. 2시 30분 190 이거니까 고갯길이 하나 나오네. 고갯길에 선왕당길 마냥도 있고, 뺑뺑 돌아서 제자리 왔구먼. 여기서 아까 갔던 길은 왼쪽인데, 바른쪽 대전둘레길 산길 입길 7구간 동산동 버스 종점 쪽으로 갑니다. 2시 35분 180 법화사 갈림길에 왔는데, 600m 법화사는 여기서 직진하면은 동산동 버스 종점으로 가는 게 1.1km. 2시 40분 185 거의 평탄한 동편 소나무 육산길로 여기 조금 올라왔어요. 네. 아니 산을 좋아해서 이렇게 사진 찍으러 다니는 거예요. 타고 아주 부문산서부터 시작해갖고 45분 150분 여기 묘가 두 개 있네. 네. 왼쪽에 송유산 송유관 공사가 보이고, 이렇게 하고 오봉산. 봉산동은 2,270. 여기가 봉산동 버스 종점 갈림길이구먼. 네. 오른쪽으로는 갈림길이고 직진은 지금 불무산으로 갈 거예요. 왼쪽으로 대한 송유관 공사 공장이 꽤 큰데 안 보여요. 남대 오른쪽으로 여기 방공호가 있고, 저기 이제 유성 쪽이구먼. 여기 쌍전봇대 있는데 갈림길인데 여기서 우측으로 갑니다. 1시 52, 155봉이요. 여기서 우측으로 90도 꺾어서 가네요. 저 아래 도로가 보이는 것 같은데, 아래 도로는 보이는데 여기도 사람 다니는 흔적이 없고, 요 조금 전에 희미한 임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 되돌아가야 되겠네. 여기는 뒤돌아본 거예요. 조금 전에 내려온 봉우리고, 여기서 우측으로 내려가야 되겠어요. 직진했더니 경사 가시면서 안 되겠어. 길도 없고. 임도 따라오니까 여기 묘가 있고, 여기서 도로는 임도 비슷한 길은 끝났어요. 되돌아가야 되겠어. 직진길이고 내려오면서 왼쪽 길로 가야 되겠어. 이제 왼쪽 길로 오니까 조금 내려오면 묘가 있고 바로 그 다음에 도로가 나와요. 묘는 이 관직시면에 하태 고개에 내려가는데, 이게 북쪽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 묘가 하나 잘 정리돼 있고 여기가 내려온 길이에요. 지금 3시 8분 110m의 사태고개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사태고개에서 오른쪽 불무교로 내려가야 되겠어요. 16분 60m 하는데 이 버스 종점 있는 데서 왼편 하천길로 나갑니다. 여기 7구간 시점이라고 돼 있는 불무교까지는 800m나 돼. 불무교고 강변 뚝길에서 본 왼편으로 불무산인데 이건 요 다음번에. 여기까지 불무교로 올라가는 저 둘레길이고 여기에 불무교 그리고 저 뒤로 신탄진 빌딩이 보이네요. 3시 27, 55m 불무교에 도착했습니다. 3시 40분 65m 턱골 입구에 내 들어왔습니다. 교회 옆에.